안녕하세요. 2시 반 정도 됐는데 시장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목별로 좀 강한 종목이 보네요. 자, 시장 지표를 보면, 자, 환율 많이 내려갔네요. 환율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빅스 지수도 살짝 내려가고 있고, 안정화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자, 옆으로 흐르고 있죠. 더 치고 올라가지 않고. 자, 2년 채권 수익률은 살짝 올라가고 있긴 하네요. 근데 급등은 아니라서 조금 안심해 볼 만하고, 자, 나스닥 선물도 지금 반등을 계속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잠깐 볼까요? 자, 나스닥, 미국 선물, 그리고 다우, 나스닥, S&P 다 60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최근에 미국 흐름이랑 우리나라 흐름이랑 좀 많이 다르죠? 자, 이거는 뭐죠? 우리나라 지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는, 자,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연 3일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자, 깊게 갭 하락 이후에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전에 상승하니까 따라 상승하고 있고, 지금은 좀 살짝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죠. 원래는 요갭 라인으로, 자, 위를 박스권 보고 있다가, 갭 하락하는 날, 보수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보고 있다가, 오늘 또 흐름을 보면 또 여기를 박스권으로 다시 예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나스닥이 또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정도 박스권 유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유지를 하고 크게는 요 박스권이겠죠? 크게는 요 박스권 예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더 빠지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 라인에서 좀 이탈을 살짝 했는데,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주면 너무 좋겠죠? 자, 근데 여기가 이렇게 쭉 장대 음봉이 한번더 나와버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 라인을 한번 이탈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 관리가 중요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놨습니다. 어제 살짝 올라올 때부터. ICD. 자, OLED 관련주를 오전에 SNK 폴리텍 조금 야스 조금 샀는데 오늘 ICD가 조금 반등을 잘 해주네요. ICD가 지금 기관 수급이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좋거든요.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ICD 살까 이거 살까 했는데 잘못되었습니다. ICD가 좀 강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자, 실적들도 분기 실적들도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은 흑자로 돌아섰고요. 야스도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OLED를 좀더 매출을 늘어나고 있고 OLED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AP 시스템 OLED 관련주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중국발 OLED 뉴스도 한번 나왔고, 자, OLED도 관심 있게 바닥권에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손실 한 20, 30% 될것 같은데 조금씩 물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비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대유, 남해화학. 조정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네요. 효성 성우관비. 저는 남해화학을 보고 있는데,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일단 남해화학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주는 여전히 강하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강하네요. 하나 솔루션, 하나 시스템, 하나 관련주는 다 강합니다. 자, 배터리 관련주가 오늘 튀어왔고, 그리고 제노코 방산주 강하고, 메디아나 이렇게 저점을 이탈했다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단기 단발로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가느냐 하는 거는 기업 분석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고 좀 급등 종목만 좀 볼게요. 컬러레이, 메디아나, KMW, 5G 관련주가 좀 올라오네요. 이수화 화학 관련주는 계속 강하고요. 세아비스트리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렇고 대덕전자 강하네요. 현대일렉트릭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은, 자, 돌파 이후에 조정이니까 남해화학이 계속 좋아 보입니다. 남해화학이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산을 만들고 지금 살짝
테마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남의 화학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매물 때는 쌓아놓긴 했는데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고요. 여기서 나갈 세력은 아니거든요. 만원대에서 50% 올렸다가 나가는 세력은 없거든요. 남의 화학이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분위기를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점은 찍은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저점은 찍은 것 같은데 나스닥 급락만 없으면 조금 더 들고 가봐도 보유 수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혹시 모르니 위기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줄여놨습니다. 오늘까지는 줄여놨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은 조금씩 더 사놓고 자 오늘까지는 줄여놨고 이번 주 흐름을 봐서 추석 전에 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너무 물량을 늘리지만 않고 적당히 비중 조절을 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절반 이상 현금화하는 것도 살짝 위험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는 70%에서 80%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유지를 하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스닥이 또 빠지면 또 때려 맞아야죠 뭐. 일단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국장이 좀 강하다 보니까 기대를 해보고 좀 유지를 해보겠습니다. IC들은 좀 기관속이 들어왔고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오전부터 계속 올라가죠. 나스닥 선물 따라서 코스닥 선물 그렇고 파생에서는 살짝 포지션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개인은 양방향으로 오늘 보고 있네요. 어제 풋 100억을 매수를 했는데 더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일단 양방향으로 위험관리를 하는 것 같고 기관은 살짝 밑으로 외국인은 살짝 양매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주중 추석 전까지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좀 희망을 좀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아랫거리가 많이 올라왔네요. 자 OLED 관련주가 좀 힘을 쓰면 좋겠네요. ICD, 야스 제가 보고 있는 종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죠. 두 개 좀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주중에 주말 전후로 다시 한번 또 시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은 상대적으로 강하네요. 자, 화이팅입니다.